얇아서. 부딪히지 마. 너 여유 있다니까. 어. 그렇게 할 여유 있다니까. 뭐가 다른지 알아. 빨리 가, 빨리. 아파서 못 한다고? 아닙니다. 한번 가. 나는 좋아. 양 많아져. 조금만 들어가면. 화가 나서 나가는 코치를 이재원이 뒤쫓는다. 자기가 자기 관리를 갖다 그렇게밖에 못해. 말이 프로야 말이 그냥 이름만 달면 프로인 줄 알아 그냥. 그렇다고서는 요새 뭐 빡빡거리고 웃음 시키는 것도 없고. 기적기적 나태해져봐 그러네. 잡아치는다 그냥. 코치에게 싹싹 빌어서 연습을 재개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어. 오랜만에 포스 훈련하니까 어때요, 유재환 선수?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예, 이렇게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포스하는 게. 얘는 아직 칭찬받만 받으면서 자랄 나이가 아직. 그 기본기도 아직 좀 모자르는 상태고 원래 캐타로 들어왔지만은 지금 뭐 감독님 밑에서 지금 퍼스트도 겸비해야 되니까 좀 엄하게 해가지고 저는 자기가 지금은 1군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원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를 어느 평균치를 이상을 원한다 그러면. 캐차나 이런 수비 쪽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스도 좋고 방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상호하고 섞어놓으면 기가 막히는 어울림인데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서로가 조금씩 모자라는 거 그거 보충시키느라고 바쁜 중이에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은 그런 게 좀 입으로만 하려고 아직 어려가지고 저는 집단에는 1군에 있다고 죽어 그냥. 하지만 타자로서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감을 잊지 않으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잊어버릴까 봐. 운동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 방망이 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 작년에는 잊어버리면요 2군 가서 그 감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씩 감이 떨어져도 1군에서 그 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고졸 3년차이면서도 그 투수를 상대할 줄 아는 수일기도 할 줄 알고 글쎄 다른 팀에서는 뭐 스타팅으로 나갈 수 있는 타자감인데 지금 저희 팀에서는 뭐 문제가 포지션이 포수라는 점 때문에 그 스타팅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고 포수이기 때문에 선발에 못 나간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 박경환이 흔들리지 않는 주전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야, 삼루수 진짜 이거 말 말고 이게 진짜 발목에 진짜 아이스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아프다는 거야 발목이. 네? 아! 비슷해. 재원이 장단자 내 허벅지랑 똑같아. 한화와의 마지막 경기가 5천으로 취소된 이날은 이재원 선수가 성인이 되는 날이었다. 전날 류현진에게 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류현진이 못 던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 볼백을 읽어뒀거든요. 근데 제가 못 쳤어요. 그건 완전 제가 실수한 거죠. 볼백을 읽고 들어갔는데도 제가 못 쳤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졌죠. 저는 이미 시작하는 단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뭐 라이벌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뭐 현진이 자체도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어제도 시합 전에 만나서 워밍업 할 때 같이 만났거든요. 우연찮게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현진이 밑으로 뭐 살살 쳐라고 저는 뭐 하나 치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이죠.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투수였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영리하고 또 볼 던지는 폼도 되게 예쁘고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선수였어요. 뺐었어요. 성년의 날을 맞아 부모님은 재원이 어린 시절에 쓴 일기장들을 끄집어냈다. 당시 이미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였던 박재홍에 대한 존경과 오늘 나는 야구를 했다. 나는 야구를 혼자 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친구는 집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야구를 혼자였다. 본인이 희생을 해서 팀이 승리하면 그것보다 더 그 값진 게 없으니까. 제가 용띠고 얘도 용띠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가면 야구장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타석에 들어가서 이제 투수와이어랑 집중을 하게 되면요, 신기하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공만, 투수랑 그 공만 보이지. 그렇죠. 저희 팀에도 일단 박경선 선배님이라는 대선배님 계시니까 선배님 따라가려면 뭐 당연히 한참 멀었지만 선배님 같이 한번 야구. 가족과 친구들이 마련해준 성년식 자리. 자, 우리 재원이 그 뭐 네. 벌써 20살 20년이 돼서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성년. 운동 잘하고 엄마 부모님 말씀 잘하고 뭐 야구에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지 뭐 이 뭐야 바람이 그거. 제주에서 벌어진 세 번의 경기, 이재원은 마지막 시합을 기대했다. 우리 히어로즈에서 왼손 투수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선배 박경환은 이날 시합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대타로 등장한 이재원. 본래 출루. 이날 시합에서 이재원이 장식한 유일한 기록이다. 근데요, 밸런스 괜찮았는데 그래도 본래 넣었으니까 그래도. 여기 이재원이 주목한 동료 선수의 징크스가 있다. 포수 정상우의 메모 습관. 박경환 선배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받아 적는 징크스이자 습관. 그리고 공부하는 태도다. 그를 보며 이재원은 생각했다. 성인식을 오래전에 치른 선배 어른의 모습은 바로 저런 거구나. 이재원의 성년식은 제주도의 푸른 밤 안에서 비로소 끝이 났다.